이성욱 돌리셔스 코리아 2주 1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팀 팔콘이 베스타쿠를 상대로 3-0의 깔끔한 스코어로 승리를 가져왔고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팀은 예티와 왁입니다. 이 경기는 기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상위권을 좀 결정짓는 상위권의 그 경계를 결정짓는 매치업이 될 확률이 높아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왁이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예티가 이제 왁을 꺾어가지고 명확한 딱 그 중상위권 상위권을 형성하느냐 네. 이게 좀 걸려있는 매치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뭔가 선수들의 면면만 봤을 때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매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23년도에 진행했던 오버워치 리그에서 상당히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유망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두 팀이거든요. 네. 뭐 희상준빈 맥스의 바이퍼 나이프 동학 블리스. 되게 다 유망주들이 엄청 많은 두 팀이라서 그렇죠. 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좀 경험 많은 그리고 커리어 좋은 이제 베테랑들이 좀 있는 팀들이라서 네. 확실히 좀 밸런스가 잘 맞는 두 팀 간의 대결이라 기대가 많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특히 이제 유망주들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지난 시즌에 주로 중계했던 경기들에 나온 선수들이 네. 이제 뭐 나이프라던가 희상이라던가 립 선수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DPS 라인에서는 그렇죠. 이 선수들의 고점을 생각하면은 사실 누가 터지느냐가 좀 어떤 승부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면면들이 화려합니다. 맞습니다. 뭐 실제로 화력이나 혹은 붙었을 때의 대결 양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티 네. 같은 경우에도 코칭 스태프가 되게 재밌는 구성이기도 하고 네. 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전에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빠르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OWCS KR 채널 플랫폼 이슈로 이스페란사 후반 부분 40초 남은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부분이 잘렸다라고 합니다. 추후 VOD에선 정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제 타 플랫폼에서는 정상적으로 시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이런 오류들은 수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재밌는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플랫폼 오류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편의를 많이 네.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송출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또 드롭스가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유튜브를 좀 애정을 해주고 계시죠. 네. 또 이제 드롭스 예쁜 거 많이 주더라고요. 특히 그 디바 프로필 카드. 네, 이번에 그 호떡. 네. 네, 호떡 그거 되게 핫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네, 그건 좀 이제 그 얻어야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얻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왜 호떡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더라고요. 궁금하긴 하네요. 예. 네. 왜 호떡일까요? 들리는 이야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디바 메카 호출로 상대방을 잡았을 때 호떡됐다고 하잖아요. 아하, 그럴듯한데요? 그래서 호떡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쵸. 이제 그 창식 해설 피셜 전문 용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깔몽, 찌부 여러 개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방송에 적합한 단어는 아닌데 예. 어쨌든 그 전문 용어로 일단 그쵸, 예. 예, 저희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근데 호떡, 호떡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네요.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경기 이야기로 돌아가자면은 지금 사실 양 팀의 분위기는 살짝은 다릅니다. 예티 같은 경우는 예티와 왁 모두 두 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예티는 1승 1패를 왁은 2승 0패 심지어 무실세트 전승 중이에요. 네, 이게 결국 예티 같은 경우에는 FTG를 만났을 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살짝 좀 내려와 있는 상태긴 한데 근데 지난번 경기 패배를 하긴 했지만 네. 어떤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좀 명확하게 좀 얻었다. 라는 느낌이어가지고 아마 이번 경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왁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승수를 챙기면서 3승 라인 고지에 이름을 올리고 싶을 것 같고 예티는 이 살짝 가라앉을 수 있는 분위기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반전을 꾀하겠죠. 네, 이제 그러니까 왁 같은 경우에는 노림수가 딱 확실하죠. 우리가 1황 가져가고 싶다. 라인업부터 뭐 이제 리베 희상의 준비 맥스 초롱 쉬면은 사실 어디 내놔도 정말 무조건 우승이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라인업이니까 아마 계속 좀 1등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투지에 불탈 텐데요. 그렇다면 그 선수들 지금 만나볼 시간입니다. 선수 입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입장을 준비하는 예티입니다. 바이퍼 나이프 동학 아이러니 블리스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영건들과 그리고 좋은 코치진이 좀 잘 융합이 되면서
지금 또 파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하루하루 발전하는 게 기대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이렇게 기대를 받고 있는 예티 선수들이 입장을 했고 퍼포먼스 준비되어 있나요? 아하, 카메라에 대고 수줍은 안녕으로 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귀엽게 인사하는 선수이지만 경기 들어가면 또 무서워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에마수사는 왁입니다. 이제 문간국님 피셜 뭔가 하찮아 보이기 위해서 왁이라고 했을 텐 왁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데 네. 선수들의 경기력을 보면 무섭기 그지없는 팀입니다. 맞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시상준빛 맥스라는 되게 컨텐더즈 씬에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고 네. 실제로 이제 리그 올라간 이후에 꾸준히 잘 성장한 선수들부터 여기에 립의 초롱슈 빨 다했죠. 오늘도 이제 멀리서 봤을 때도 립 선수는 정말 거대하네요. 네, 확실히 그 립 선수가 키가 커서 네. 돋보이죠.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 역시 왁도 예 수줍은 인사로 선수 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경기가 재밌는 점은 사제지간 대결입니다. 아 그렇죠. 네, 문 감독님이 직접 그 키우신 페이트 플레타 선수가 예티의 코칭 스태프로 가 있기 때문에. 네. 코칭 스태프 사제 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로 보는 재미가 좀 있는 날입니다. 장외 경기도 굉장히 치열한 이번 경기가 될 텐데 먼저 예티의 오프닝 로스터입니다. 바이퍼 나이프 동학 아이러니 블리스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티 역시 우인 고정 로스터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경기를 치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학 선수라던가 블리스 선수가 다이브 조합에 좀 특화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뛰는 쪽의 조합을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물론 어제 경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동학 선수에게 가해진 어떤 부하가 강한 모습도 있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파헤치도 준비해 왔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왁이 어떤 조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동학 집중 괴롭히기 그러니까 예. 자리아 캐서디를 통해 가지고 자원을 많이 태우면서 고에너지 쌓고 동학 누리는 게 좀 아팠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한 대처가 됐을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어제 경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른 시간 내로 피드백이 됐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이에마스는 왁의 오프닝 로스터입니다. 립 희상 준빈 초롱 슈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 맥스 선수는 일단은 벤치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자리아라던가 약간 서브 템컨 쪽의 선택은 아닌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준빈 선수와 맥스 선수 둘 다 되게 고루 픽을 다뤄주는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네. 특화되어 있는 영웅 자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리사라던가 혹은 메인 탱커 계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뭐 둠피스트 맞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메인딜의 어떤 시대가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메타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립 선수, 희상 선수가 어떤 선택을 보여줄지도 많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희상 선수도 소전 살벌하게 쏴주는 선수고 립하면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경기 사전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나운서님께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예티와 왁의 경기를 앞두고 사전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각 팀의 대표분 한 분씩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티 팀의 페이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는 왁 팀의 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티 팀의 페이트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예티의 팀에서 코치를 맡고 있는 페이트 구판승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왁팀의 문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왁팀 감독 문병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예티팀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메타 변화와 함께 새로운 조합과 영웅들 미리 한번 맛보셨잖아요. 자, 오늘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조합 접수 완료됐나요? 네, 일단 어제 패배 후에 저희가 좀 모자랐던 거나 잘했어야 됐던 거나 이런 거 얘기를 조금 했는데 네, 그래서 대비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 자, 어제 쓴맛을 딛고 오늘은 달달한 승리의 기운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왁팀의 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메타 변화 후에 치르는 첫 경기죠. 자, 그런 만큼 왁팀 이번 메타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딱히 뭐 생각하는 건 없고 그냥 맞조합하는 걸로 저희 다음 주에 패치가 되기 때문에 네. 네. 별 생각 없습니다.
자, 별 생각 없지만 오늘 경기 그래도 이겨버리겠다라는 마음이 담긴 오늘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팀 모두에게 여쭤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경기 난이도 상, 중, 하 중에 골라주세요. 페이트님? 중상. 중상? 네. 둘이 사대지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래도 되나요? 아, 뭐 열심히 해야죠. 멋쩍은 웃음과 함께 이제 중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문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상이라 할 줄 알았는데 중상이라는 거 보니까 최하로 하겠습니다. 어머. 자,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이.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티팀의 페이트와 왁팀의 문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경기가 더 기대되지 않나요? 자, 다음 경기 바로 시작하기 전에 맵 경기 뱀픽 함께 보시죠. 네, 사전 인터뷰부터 굉장히 서로 견제가 치열한 양 팀입니다. 맵 뱀픽 만나볼 텐데요. 리장타워, 왕의 길, 이스페란사, 수라바사, 샴발리 수도원이 선택됐습니다. 저희 뭐 왕도대로 맵 뱀픽은 진행이 됐고요. 네. 앞에서 인터뷰에서 저는 문 감독님이 약간 웃음을 좀 머금고 계신 장면을 좀 보였어요. 예. 약간 옆에서 되게 귀여운 제자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아, 야, 많이 컸다 그래도 약간 이런 느낌이 보여가지고. 네.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번 경기 양 팀 다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는 만큼 이 샴발리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호이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은 품게 만들어줘요. 네, 양 팀 다 이렇게 되면 둠피스트 쪽이 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마테마스로 좀 갈 확률이 높고, 또 소문에 의하면 강팀 중에 하나가 둠피 일변을 좀 연습을 계속하더라. 네. 스크림에서 이런 정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팀이 어느 팀인지 오늘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보를 지금 타이밍에 푸신다는 거는 아마 이 두 팀 중 한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양 팀이 준비한 첫 번째 전장 리장타워입니다. 워낙에 뭐 지금 다양한 조합들이 나오고 있고 팀들이 어떤 걸 꺼냈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좀 바뀌는 상황인데. 네. 자, 리장타워 모든 게 다 좋은 전장이잖아요. 포킹하기도 괜찮고 대치하기도 좋고 들어가도 좋고요. 네. 괜히 이제 상수로 작용하는 그런 리장타워 선택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양 팀이 어떤 조합을 준비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경기를 준비한 10명의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서로 긴장감을 좀 유지하고 있는 이번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나이프바이퍼 선수도 이제는 진짜 그러니까 리그를 어느 정도 뛰었고. 네. 거기다가 경험도 이제 하나씩 축적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부담감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되게 좀 이제 편안함을 좀 느끼는 걸로 보이고, 선수들 다 이제 완전 이제 경기 모드죠. 네, 이전 시즌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도 기대가 되는 이 10명의 선수가 될 텐데 과연. 네.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양 팀의 첫 번째 세트 리전타워로 떠나보겠습니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왁과 예티의 첫 번째 전장 리장타워입니다. 이 두 팀은 둠피스트 쪽으로 네, 선창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서로 둠피스트 다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자, 닌과 바이퍼, 여기다 희상과 나이프의 대결이 될 확률이 높아졌고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조합으로 싸우게 되는 만큼 진짜 실력 대전이 됐습니다. 사이드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 트레들끼리 역풍이 빠지지 않은 상태로 좀 여기 251킬 방향에서 좀 싸웠는데. 네. 그냥 자리 잡고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서로 좁은 방을 두고 에코. 치열한 싸움, 에코 싸움! 공격전! 이야! 슈가 기가 막히게 케어했어요. 체크 더 떨어졌으면 그냥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나이프와 희상의 싸움에서 일단 서로 한 발씩 물러나는 데서 그칩니다. 소롱이 펀치 받긴 했지만 케어가 바로 됐고. 네. 대치 과정에서 왁이 거점으로 잘 돌렸습니다. 공항은 천천히 자리를 확보하자 뒤로 빠져주고요. 네, 바이퍼 지금 그냥 준비할 때 펀치 갖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바이퍼가 먼저 잡히고 공학과 준비된 체력도 좀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이거는 트레가 잡힌 순간 많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렇죠. 공간 자체가 열리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차례대로 예티 선수들이 잡히게 되면서 왁은
점령 게이지를 쭉쭉 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둔마 쪽으로 붙게 되면 공간도 공간이지만 사실 트레가 치유 검수를 얼마나 넣어줄 수 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트레 유무가 진짜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퍼 선수가 먼저 잡히고 시작했던 방금의 한타에서 왕이 거점을 먼저 가져갔고요. 자, 선턴으로 두 개 전진해야 되니까 스킬 쓰는 거 보고 점사했어요. 그렇죠. 일단 궁기 타밍 자체는 왕이 앞서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펄스 붙이기 시작하네요. 지진 강타도 그렇고 먼저 파워블락 다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냥 빅 선수가 스킬 빠진 거 보고 펄스 잘 붙였죠. 그렇습니다. 깔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을 무난하게 50%까지 올려갔어요. 왕 선수는 격제인데 네. 자, 격제 올렸어요. 샹트레로 가요. 근데 딜라인이 지금 여기 붙어있어가지고 네. 좀 약해요. 그래서 1.4로 해결할 수 있을지 여우길까지 펼쳐주면서 응투하는 왕인데요. 빈까지 올라갔고! 아하! 동화가 아이러니 바이퍼가 한 번에 갔습니다. 와, 이거 준빈이 지금 화면 밖에서 스턴을 딜라인에 다 넣어가지고 아이러니 블리츠 순간에 녹아버렸어요. 준비 하드 캐리였죠?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거점을 가져가는 상황도 그렇고 이번 한타도 그렇고 준빈 선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변수들이 경기를 좀 편하게 굴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바이퍼 손에 의해서 변수가 안 나오면 이거 이대로 끝납니다. 사실 앞에서 되게 공을 많이 투자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변수 타임. 아하! 이러면 거의 쇠기인데요. 그래도 한번 최대한 비벼봐야죠. 동아리 거의 궁이 오기 때문에 터치는 최대한 많이 해줄 수 있는 예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립 선수 와 방금 궁기 썼던 것 같은데 또 돌아 있습니다. 아 슈가 나이프 나이프 잡았어요. 전장에 딜러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 큰 변수죠. 네, 동아리 최대한 궁까지 쓰면서 버티고 있지만 이 사이에 딜라인 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바이퍼 잡혔어요. 잡혔어요. 이렇게 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터치도 어렵죠. 떨어지네요.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와 너무 깔끔한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왕이 깔끔하게 가져가기 직전 1대0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구도가 되게 되면 예티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게 립이 지금 트레 싸움을 판정승을 거둬버렸고요. 네. 그 준피의 경기 안에서의 영향력이 지금은 준빈이 더 커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같이 맞조합으로 오. 네, 준피 싸움을 웬만하면 지금 다 이겼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싸움 이후에 스노우볼이긴 해요. 동학이 어쩔 수 없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턴 스킬을 다 쓰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그냥 야 얘 스킬 다 빠졌네 오케이 얘부터 잡아 이런 식의 전개가 되는 거고 비트턴에 준빈이 잘한 것도 있지만 비트가 동학한테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학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녹아버렸고요. 결국에는 오늘도 이 동학 선수에게 가해지는 부하를 버텨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두피로 난전을 가는 게 아니라 리백에 캐서디를 지어주는 왕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리사로 두피스트에 대한 견제책도 마련하고 있는 왕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대치가 길어지면 에코의 힘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예티가 들어와서 슈와 립 뒷라인에 압박을 줄 수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 잡고 계속해서 싸대니까 예티가 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짜임프 좋은데요. 바이퍼 슈 잡았어요? 립도 갔어요? 이걸 앞라인이 바이퍼 나이프 동방 앞라인이 암살은 너무 훈련을 잘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먼저 변수가 났던 먼저 변수를 만들어냈던 예티였고 이러면은 이번에는 먼저 거점 가져갑니다. 네, 왁도 이거 한 번 정도 투자 더 해보고 조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이런 식으로 우리 딜을 잘 구별한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이미 1라운드를 맞조합으로 이겼는데 굳이 더 조합을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맞조합을 이겼기 때문에 이후의 숏싸움에서 왁이 유리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블리스 좀 쳐내면서 일단 좋은 자리까지는 먹은 왔는데 네. 좋아요. 결과를 이겨내야 되겠죠? 이렇게요. 리미 블리스 잡아냅니다. 치우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사이드 라인. 어허! 폭탄 붙여주면서 나이프까지 잡아내면 확실하게 거점 가져오죠. 네, 날개가 지금 양쪽이 꺾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동학까지 잡힙니다. 이러면 상황은 리셋이죠. 네. 상에 펄스가 거의 돌긴 했습니다만 팀원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뭔가 변수를 노리긴 어렵습니다. 비트 소리 방벽까지는 좀 봐야 될 만한 상황인데요. 반대로 왁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 들어오는 거에다가 슈손수 궁 깔면서 최대한 시간 딜레이를 할 거고요. 본인들이 네. 앞에서 못 얻어냈던 퍼센트를 최대한 당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점유율도 거의 맞춰졌어요. 네, 초반에 좀 빨리 넘어가가지고요. 바이퍼 정면과 측면을 계속해서 빈주이 오가면서 변수 창출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프가 변수를 내줄 게 아니라면 그냥 소리방과 선턴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 네. 예티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쁜 상황입니다. 청바도 살짝 압박이 거세졌죠. 각은 되게 잘 열었어요 진짜. 여기서 궁극기 쓰면서 나이프는 루시우로 바꿔주는데요. 야! 와!
일단 뭐 교환이 되긴 했는데 원래 루시우를 잡아낸 거라서 네. 줄들이 좀 크게 났죠? 이거 제가 제대로는 못 봤는데 PT가 캔슬됐나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소리 났거든요.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대가 머리가 그냥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그만큼 좀 거센 반응이 나올 만큼 놀라운 샷이었습니다. 예.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심지어 이게 군길 수급 연수를 낸 게 아니라 샷으로 냈기 때문에 이후에 이렇게 자원을 가지고 더 굴릴 수 있는 왁입니다. 그러니까 비트도 지금 차이가 나고 이거를 립의 첫 한 방에 지금 네. 게임의 기세가 넘어가버렸는데요. 아 약간 예티 입장에서도 왁 소리 나죠 방금 한 샷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을 어느새 80%를 넘어가고 있는 왁입니다. 공학 선수가 시간 벌어주는 사이에 선택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뒷발 잘 노렸어요. 아, 결국 슈를 잡아내면서 균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자창으로. 근데 아이러니가 살아가지고 네. 이건 충분히 할만합니다. 펄스 변수 지금은 안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거점은 예티가 수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물리지 않겠어요? 완전 난전이죠. 네. 근데 동학이 결국엔 지금 킬팩을 먹고 체력 복구가 됐기 때문에 유지가 될 거... 지금 이거 빨리 터치가 돼야 되거든요? 길러가 뒤로 둘이 그냥 불쌍! 잠깐만요! 이거 그냥 샷을 이겨낸다고요 또? 근데 거점에 희상이 남아있고 준비에 예! 몰이라서 이거 위험해요 예티! 추가 시간이에요 정신 차려보니까! 터치 됐고요! 동학 체력을 해야 되죠 철권이! 동학! 이거 끝나겠는데요 끝나겠는데요? 터치가 됩니까? 터치가 됩니까? 일단 터치는 될텐데 아하 코싱이. 살아가는 게 어려웠어요. 네, 코싱이 너무 잘 되고 이거 그냥 립이 돌아와서 석양만 올려도 게임이 끝나요? 그렇죠. 나이프 블리스 가게 되면서 인원비도 부족하고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동학도 가네요. 와 근데 이거 립 희상 둘이 이거를 심지어 부창은 석양으로 견뎌내게 된다면 두 번째 라운드까지 왁이 가져가면서 이번 세트 왁 깔끔한 승리입니다. 야, 근데 약간 초반에 좀 말린 것들도 샷으로 풀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고 네. 이거 기대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립서디 궁금하다. 예. 앞에서 막 플로라 하드 캐리하고 프로펫 저렇게 잘 쏘는데 립이 캐서디 들면 어떻게 어떤 장면이 나올까?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답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치어프레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진짜 왁이죠! 왁! 지금 네. 이 상대한 입장에서는 야 진짜 그냥 정말 저 진짜 살면서 제가 그냥 집에서 편하게 볼 때 놀란 것 같아요! 예. 그 리액션이 나올지 상상도 못했어요! 네. 야, 아니 저게 저렇게 그냥 가버리면 왁 하고 가버리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예. 네. 진짜 살벌하네요. 아 이 문 감독님도 올라와서 가볍게 하이파이브 하시고 가는 거 보면은 네. 그만큼 이 왁의 경기력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살벌하네요, 립. 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거는 그러니까 방송 모드는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너무 이렇게 그 질라진 방송을 보내드리면 네. 예, 지켜보시는 분들 쟤네 너무 좀 소위 싼티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충분히 이제 네. 놀랄만한 그런 샷이었다는 거. 아, 그렇죠. 예. 심지어 이제 마지막 이제 터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거점을 예티가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샷으로 이겨냈단 말이죠. 참 저게 캐서디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띵 소리 한 방에 증폭만 띵 뒤에 쏘니까 루시우가 사라져버렸어요. 저게 로망 아니겠습니까? 로망이죠. 예, 네. 히트스캔은 로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로망이 더 더해지지 않습니까? 캐서디에. 아 그렇죠. 이 콜라보 이벤트가 예. 캐서디에게 그 주인공의 스킨이 돌아가요. 여러분 진짜 로망이에요. 예. 애니메이션이 2000년대 초반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진짜 로망입니다. 네. 예. 여러분 그리고 이분은 카우이 비밥을 안 봤대요. 저는 몰라요. 예. 저는 솔직하게 정말 모릅니다. 네. 저는 그 엄청난 좋은 고전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네. 그 엄두가 나지 않아서 차마 스타트를 못 끊었어요. 물론 이제 스타트를 끊으면은 네. 계속 보게 됩니다. 네, 카우보이 비밥은 그 모든 분들이 아마 BGM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능 프로그램에서 워낙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요. 그 재즈 베이스의 음악이 굉장히 흥겨워요. 네. 네. 이렇게 잠깐 한번 흥분을 해봤어요. 안 보셨죠? 아니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예. 그러면은 그 시놉시스를 알려주세요. 시놉시스요. 이제 우주 현상금 사냥꾼들이 모여서 이제 한바탕 서북 같은 걸 펼치는 얘긴데 마지막에 이제 비극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스텔지어를 만들어냅니다. 야 완벽하게 준비돼 있네요. 예, 예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네. 예. 일 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걸 뭐라고 요약을 해야 됩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죠. 일단 예. 그 명작이라고 하니까 네. 아,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땡플릭스에서 네. 시청하실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네네.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에 시간 정말 잘 간대요. 네. 네. 경기 이야기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예티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동학 선수에게 그 가해지는 부담을
견뎌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이즈도 지고 둔피 싸움도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뚫어낼 때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스킬을 쓰자라는 네. 식의 얘기가 좀 오고 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학 선수가 버틴다 싶으면은 계속해서 뭐 립 선수도 변수를 내주고 있지만 희성 선수도 사이드에서 집요하게 힐 라인들을 물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네. 아, 얘 팁장에선 조합을 어떻게 해서 견뎌야 하지라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들 법한 그런 좀 압도적인 왕의 경기력이었습니다. 거의 다 예티 A 플랜이 지금은 좀 무너졌다라고 봐도 돼서 물론 이제 이 이후에 운영 페이지를 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그리고 선수비에 이점이 있는 전장들이 좀 많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세트 왕이 깔끔하게 가져가면서 리장 타워를 승리로 장식했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지는 양팀의 두 번째 세트 왕의 길로 돌아오겠습니다. 오토올리시스 코리아 2주차 이틀차의 경기 그리고 두 번째 경기의 2세트입니다. 예티와 와게의 첫 번째 세트 리장타워는 뭔가 립 선수의 변수와 팀원들의 합을 통해서 예티를 완벽하게 제압했던 와기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거의 뭐 채점을 했을 때도 90점 100점 네. 정도가 되는 경기 내용이었기 때문에 와 입장에서는 흠잡을 게 거의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A 플랜을 가동했는데 그게 상대 캐서리 조합에 변수에 좀 맥없이 무너지고 그리고 맞둔피 조합을 했었을 때도 이제 사이드가 꺾이는 네. 루시우나 뭐 에코트레가 무너지면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왕의 길에서 자리를 먼저 잡을 수 있다는 이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나오게끔 경기를 만들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둠피스트 다이브 조합을 꼬아낼 수 있을지가 예티에게 있어서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네. 왕의 길을 준비하게 되는 양 팀인데 조합 바꾸기 좋긴 하죠 사실. 그렇죠. 뭐 워낙... 자리아 조합을 네. 써도 되고요. 그리고 맥스 선수가 들어오네요. 시그마도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자리아 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맥스 선수가 옛날에 아마추어 그 시절에 그러니까 오픈 디비전 레벨에서 뛸 때 네. 자리아로 진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딴 거 뭐 이제 디바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은 좀 훈련이 필요하다 이랬어도 네. 자리아는 그때도 와 진짜 너무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기는 팀의 팬이 밥을 산다고 지금 서로 내기를 거신 것 같은데 두 분 다 같은 두 분 다 왕 아닌가요? 아무튼 두 분이 같이 그러면은 더치페이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더치페이잖아요. 네, 더치페이로 같이 이제 우리 이기고 밥을 먹겠다. 축포를 들겠다. 좋습니다. 그냥 끝나고 식사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기분 좋게 이제 다시 경기를 네.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이땐 이랬지. 너무 잘하더라 이러면서 드실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또 이제 WG 스포츠 스튜디오 주변에 맛집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 바로 옆에 파스타집 하나 있거든요. 워낙 갈 데도 많아요. 충무로 옆에 살짝 가면 명동이고요. 위에 그렇죠. 올라가면 종부 그 옆은 을지로예요. 네. 먹을 데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경기장 바로 옆에 가시게 되면 뭐 파스타집 괜찮은 데 있기 때문에 그쪽 네. 추천드리고요.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서로 표정 자체는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입니다만 초봉 선수가 웃는 걸로 봐서 살짝 왁쪽이 더 분위기가 풀려 있는 것 같긴 해요. 앞에도 경기력 깔끔했거든요. 거기다가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다 계획대로 플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왁이라서 분위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두 번째 세트 준비 모두 완료됐다고 합니다. 예티와 왁의 두 번째 세트 왁의 길로 떠나보겠습니다.
왁과 예티의 두 번째 세트, 왕의 길입니다. 맥스 선수가 빠르게 시그마를 선택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 시그마의 투서피를 통해서 견디고 리베의 힘을 좀 실어주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티는 디바를 기용하려는 것 같죠? 만약에 겐지와 에코가 같이 나온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맥스 선수의 기용을 보고 네. 아, 이 조합이겠구나. 자, 확실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이거는 밀겠다 라는 판단의 조합이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괴 자체는 좀 뛰어들어간다는 데선 이전과 조합이 비슷해요. 우선 좋아요. 오, 네, 지금 빠르게 예. 질풍참 자체로 공간을 먹었기 때문에 질풍참 돌면 그 다음 다이브를 봐야 돼요. 그렇죠. 빠르게 공간 정보에 성공하면서 왔어요. 그렇죠.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뒤 잘 물었거든요. 압박이 거센데요. 초록 버틸 수 있나요? 초록 아이런이랑 블리스윙이 가해지는 압박이 너무 거세네요. 좀 더 봐야 돼요. 예. 지금 같은 교환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유지력으로 가면 시그마가 좋거든요. 예. 서로 힐 교환이 났던 상황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그마의 유지력을 바탕으로 한타 버텨내는 왁입니다. 자, 립 선수가 천천히 역행 시간 계산해서 터치를 잘 해주고요. 시그마는 유지가 됐는데 문제는 예티가 리스폰이 빨라서 네. 아마 칸은 좀 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말씀해준 것처럼 거리가 가까운 예티 빠르게 리그룹에 성공하면서 게이지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자, 바이퍼가 역시 잘 빼냈죠. 거의 다 공간! 아, 아하, 여기서 맥스가 잡히게 됩니다. 이러면 화물 내주는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환 자체는 와기 승리를 가져갔지만 리스폰의 장점, 그리고 제냐타와 아나가 자리를 못 잡으니까 이제는 좀 예티가 붙기가 수월해졌었죠. 그렇죠. 결국엔 예티가 먼저 들어간다는 그 전략을 들고 왔고 빠르게 상대방의 옆을 치게 되면서 결국 화물을 빠른 시간 내에 가져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5분 대입니다. 대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만 있으면 사실 예티의 조합이 포텐셜이 좋긴 하거든요. 동안 네. 선수가 각을 지워주면서 바이퍼 나이트가 초추를 교환해줄 수만 있다면요. 그렇습니다. 일단 화물을 내준 상황에서 왁은 조합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인 좀 길게 빼면서 여기서부터가 본 무대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용감! 아이고 용감 가니죠! 먼저 베어내는데 잘 흘렸어요! 그렇지만 초록이 잡혔고 슛까지 가네요. 네, 진짜 잘 버티긴 했는데 예. 한계가 있었죠. 아, 흘려내나 싶었지만 그 바이퍼 선수가 아주 깔끔하게 잘 봤습니다. 살짝 압이 안 맞았으면요. 네. 추우 선수 나노가 와서 살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빨려 들어간 상태에서 예티가 아마 밀었어도 지금처럼 깔끔하게 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 립.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갈무리 한번 할 것 같고요. 이번 턴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 턴은 20번이 좀 굴렀다라고 아마 왁도 생각을 할 거고 예티도 그렇게 느낄 건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로 이제 궁을 교환하는 이 턴이 되게 좀 중요하고요. 전 경기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던 슈 선수의 아나입니다만 이게 어쩔 수 없이 대가는 투자 안 하고 지금 이거 공간 먹던 걸 정리를 한 것 같죠. 확실히 이건 그냥 기분이 네. 좋죠. 그렇죠. 구조와 달린 거를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궁극기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턴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서로 할 말이 있는 이번 턴이 되겠습니다. 전투는 복제긴 한데요. 네. 앞에서 용검도 털었기 때문에 나이프의 복제를 통해서 아마 힐벤 같은 거를 좀 본인이 쓸 수 있는 구도를 만든 다음에 하드다이브를 하는 그러니까 초월 무력화가 지금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노 투입하면서 희상을 앞으로 밀어 넣었는데요. 일단 시그마 복제로 견디고 있는데 중력 붕괴가 너무 예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비트가 빠졌고 아이러니 잡힙니다. 뭔가 초월도 지금은 초롱이 들고 있는 상태라서 한 명이 갔지만 초롱이 초월 누르고 버티면 충분히 할만할 것 같은데요. 아, 희상이 복제가 있어서 버티나 싶었는데 누르지 않고 일단 잡히게 되면서 네, 앞뒤를 지금 앞뒤가 갈려버려서 네. 초월 타이밍 못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폭의 맥스는 가버리고 자, 이거 좀 더 할 만했던 한타인데 말렸습니다. 와, 오히려 예티 잘 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티가 빠른 시간 내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2점째 확보를 했습니다. 제냐타 바티스트의 자리아 쪽으로 가면서 밀어내려고 디바를 밀어내려고 했더니 예티도 가위바위보를 하죠. 아하, 라인하르트의 등장입니다. 네, 에코 겐지 쪽도 좀 손을 대겠죠. 그리고 변수가 났어요. 립이 갔습니다. 네, 이러면 와가 뒤에서 막아야 돼요. 자리가 열리죠. 앞으로 전진하는 라인하르트의 동학. 자, 립도 이러면 그렇죠. 애쉬. 자, 이렇게 되면 예티가 동학 선수의 방벽을 세워놓고 나이프의 에임으로 밀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라인을 길게 빼가지고 립 선수가 뒤에서 계속 다이너마이트 던지면서 공을 쌓게 되면 답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전진해야 됩니다. 어차피 속도감이 굉장한 예트이기 때문에 왁 입장에서 한번 확실하게 멈춰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복제니까 라인 때리면서 밀어내는 판단 너무 좋고요. 잠깐만 라인 아래 쓰고 쪽으로 거센 압박 불사지 베어내면서 동아까지 이어서 블리스도 본돈 다 뽑아먹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심지어 복제구여가지고 방금 뭐예요? 야 진짜 이상 너무 잘하네요. 순간 끌어가지고 돌려버리는 게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학은 빠르게 두 피스트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라인 조합에 갔는데 상대가 애쉬를 꺼내버리고 누워버리니까 이거 방벽만 상하고 좀 어렵다라는 판단에 다시 한번 다이브로 밀겠다라는 판단의 예티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티의 어떤 바람대로 쭉쭉 밀고 나가던 화물이 멈춰서게 되면서 왁은 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이게 라인이 결국 좀 길어서 자리아를 뽑아내던 아니면 앞에 있는 걸 쳐내던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지라타파티스트의 프리딜까지 지금 근접하기가 되게 부담되는 예티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바이퍼와 동학이 위쪽으로 같이 뛰어주면서 어느 정도 자리도 확보했는데 이거 맥스 아, 버텨야죠. 초월 올렸어요. 날아갔나요? 날아갔어요! 아하! 밀렸네요. 하지만 동수 교환. 그렇죠. 탱커끼리 교환. 네, 거기다가 침폭매트릭스의 볼 때 리스폰이 가깝기 때문에 잘 견디고 희상이 넓수도 돼서 한번 잘 나갔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살짝 밀렸던 화물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돌려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턴이 기회예요, 예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딱 한 번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비츠가 이제 두 번 도는 타임의 사이클이에요. 네. 그리고 상대편 딜라인까지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기가 바로 소리방벽이기 때문에 소리방벽과 용검이 있는 이 턴, 이 턴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좀 예티 입장에서는 중요한 턴이 될 텐데 살릴 수 있을까요? 리브나 거세게 압박을 넣네요. 최대한 앞쪽에서 저렇게 하고 싶은 거죠. 밥 밀어 넣었어요. 이러니까 비트가 빠졌고 파이퍼 용검 빠지나요? 이거 근데 왕이 되게 잘했어요. 그렇죠. 앞에서 소리방벽이랑 용검 다 빼냈고 출혈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거 중요한 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유려하게 흘려내고 있는 왁입니다. 야, 저 궁이 원래 화물 딱 붙기 전에 써줘야 되는데. 아 그리고 또 용검 돌렸던 이상 상대방 확실하게 밀어내서 아이러니 잡히네요. 동학도 갑니다. 사실 복제는 해내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야 이거 그냥 에코 스킬 자체를 이상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의 속도를 좀 많이 늦추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결국 안화가 됐네요. 그러니까 루시우의 속도와 유지력으로 미는 건 너무 어렵고 네. 결국 이거는 힐벤 수면촉 변수와 나노를 보는 거거든요. 결국엔 나노를 보는 거긴 해요. 나노 에코나 나노 두피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건데 자, 그 전에 좀 교환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1분 10초예요. 이제는 여유가 슬슬 없습니다. 제냐타한테 지금 6선 시원이고 막 무조건 올라가고 근데 그래도 그냥 에임으로 해결했죠. 문제 쉬고 그냥 그리고 밥까지 투입을 했고 중격자 탄도 견뎠어요. 근데 진폭마틴 뒤에서 지금 슈랑 미친듯이 딜을 넣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좀 견딜 것 같긴 해요. 일단 리스폰이 빠르기 때문에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왁인데 립 터치됩니다. 그렇죠. 디바도 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이게 립의 에임입니다. 동학이랑 들어가서 한번 밀어내고는 있는데 이미 화물에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티 입장에서 갈무리가 한번 필요합니다. 디바라서 변수되기 어려워서 브리스가 다시 한번 루시우가 됐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피를 바꾸게 되면 지원과 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변수 수단으로 지금 계속 바꾸고 있는 예티입니다. 다시 안 한가요? 다시 안 하네요. 이러면 결국엔 왁이 웃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안 하는 그럼 그거예요. 안 된다 이거 힐벤 넣어야 된다. 초월 타이밍이다 이건데 그렇죠. 힐벤 안 들어가면 초롱 초월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힐벤은 7초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초월이 있다고 상정을 하고 예티가 접근을 할 건데 왁이 그 전에 립의 밥과 그 전에 바이프가 갔어요. 변수가 왁 쪽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복제 올라가고요, 밥 올라가고요, 강창 맞아서 동학은 위험하고요, 딜라인은 터지고 있고 막혔죠 이거는? 이거는 쐐기가 박히네요. 2점에서 멈춰서는 예티입니다. 상대편이 너무 이제 라인을 길게 빼니까 다이브 형태의 조합을 하는 예티한테 좀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픽을 좀 많이 바꿨어요. 루시우 네. 했다가 아나 했다가 아나 했다가 루시우 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아나를 하는. 근데 저거는 블리스 선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고 그렇죠. 그 상황에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완박까지 나왔죠. 일단 주였던 장면이라면 바로 이상민이죠. 희상 선수의 에코가 너무나도 좋은 변수를 내줬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럴 때는 같이 맞포킹을 하는 건데 네. 바이퍼 선수도 그렇고 나이프 선수도 그렇고 물론 이제 히트스캔도 잘 쏴주는 선수들이지만 본인들이 자신 있는 픽은 썹딜 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티가 이제 공격적으로 다이브하는 조합이 좀 묶여있었던 상황이 좀 아쉬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이브하는 조합을 가져가서 처음 설계는 좋았는데 네. 결국에는 발목을 좀 길게 잡히게 되면서 2점에서 그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 치고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어떤 예티의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왁이 공격을 할 차례가 됐고 예티는 다시 한번 다이브 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념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왁이 계속 얘기할 겁니다. 들어와라, 다이브를 해라. 근데 우리는 견딜 것이다, 받아낼 것이다. 네. 그럼 예티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창의 형태의 조합을 꺼내들고 있기 때문에 1선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맥스를 잡아내든 아니면 상대 3선까지 도달해서 총 슛 쪽을 건드리든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 구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상성이 밀리기 때문에. 순간 이동기로 위쪽 잡아주면서 시작하는 왁입니다. 립과 희상이 모두 딜러를 변경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까와 동일한 구도죠. 야타와 아나를 통해서 동학의 압박을 계속 치고 다이브를 받는 형태. 잘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동학이 묶이긴 했고 계속해서 교환 가해지는데 딜라인을 잡긴 했는데 교환비가 망가졌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바이퍼가 좀 시간을 끌어줄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네. 이게 예티 조합이 느리진 않아요. 그리고 자리를 그렇게 심하게 타는 조합의 형태는 아니라서 네. 이건 북한테 비비 어이구! 아! 블리스 잡히는데요. 이거는 좀 비본데요. 그렇죠. 네. 버텨 줘야 될 블리스로 말씀해 주시기가 무섭게 빠르게 정리를 해냈습니다. 와! 거기다 트레 없고 지금 빠르게 리비 빼버렸고요. 그렇죠. 그런데 동학이 총 잡아주면서 별 좀 시상도 갔어요. 저 딜로 둘이 잠깐 해내도 그냥 거쳤지. 자 이러면 멈춰 세울 것 같은데요. 네, 바이퍼 하나 내주고 나머지가 다 뭉쳤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맥스도 최대한 버텨보긴 하는데 살짝 뒤늦게 잡히게 됩니다. 결국 어느 정도 상대방이 점령기지 올려갔던 거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네, 전선을 예측을 계속 당기면서 동학 선수를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자, 왁의 나노 타이밍이 좀 중요하고요. 리선스의 펄스 같은 경우에는 턴 정도 한번 빼보는 식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밟기에서 시작한 왁. 뒤쪽에서 파고드는 바이퍼였습니다. 맥스 선수가 전투 되게 잘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맥스를 무시하고 뒤에 들어갔을 때 킬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났어요. 와 이거를 와 나이프가 잡히네요. 초롱과 슈의 드리블이 기가 막혔어요. 그렇습니다. 나이프가 오히려 빨려 들어갔죠. 심지어 나노까지 있는 슈예요. 이거 초롱은 못 잡아요. 그 사이에 딜라인 터지고 있고 이런 구도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 4분 39초에서 파워를 확보하는 왁입니다. 저게 말이 좋아 방패지 사실상 성이거든요. 네. 성 하나 만들어놓고 드루와 드루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성 잘못 들어가면 터지잖아요. 이어서 남아있는 바이퍼와 나이프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서 예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왁 입장에서 베스트 그림이 됐죠. 네. 본인들이 궁밸류도 높은데 상당히 지금 여유롭고 공화라도 안 쓰고 지금 화력으로 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시상이 너무 매섭네요. 네, 립도 지금 트레 싸움 이기고 있고 네. 시상도 에코 싸움을 이겨서 되게 편안하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예티는 궁극기가 차있는 게 많다 보니까 조합을 네. 바로 바꿔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론상 궁 다 태워야 됩니다. 그렇죠. 변수는 나이프가 아나 복제를 한다던가 시그마 복제해가지고 상대편의 무적기가 빠진 타이밍에 이득 보는 거 말고는 지금 좀 선택지가 많이 없거든요. 저거 네. 자원 다 써야 돼요. 배분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리체로가 빡빡 구인 상황에서 힐밴 들어갔죠. 하이퍼! 선택도 힐밴 때문에 먼저 들어간 왁이고요. 슈트레이서로 계속해서 거세게 압박 넣어주고 있습니다. 왁! 자, 총 올라왔던 빠졌고 견뎠고 나이프 복제 힐맨 먹었어요. 넥댄! 그래도 빛의 나이프 빛으로 한번 견뎌내나요? 나노 들어갔고 자 나노 초롱으로 딜라인을 견디고 맥스맨 부축에 뜨면서 지금 살고 있고 초록 야 이거 딜라인까지도 너무 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롱 최대한 버텨주면서 변수를 만들어줬고 결국엔 딜라인이 다 사라진 예티에요. 동학도 버티기 어렵죠. 나이프를 쉽게 자고 있어요. 완벽한 가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슈가 아나를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거죠. 네, 얼마든지 잽 한번 날려봐라. 우리 그냥 작정 가드 버텼다가 스트레이트 한번 꽂아 넣으면 이긴다. 딱 이거였는데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바이퍼가 초롱을 잡아내는 변수를 만들어주긴 했습니다만 이미 화물은 들어갔고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왁입니다. 초롱 선수 그냥 기분 좋게 픽 바꾸지 않을까요 이거? 일단 유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초롱이 남고 나머지가 둠피스트 카운터 저으로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리아가 등장하는 맥스고요. 립은 캐서디로. 애초에 이 구간이 공격 입장에서 버티는 구도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예.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방벽까지 주면서 앞으로 입을 밀어 넣었는데 아, 빠르게 대처가 됐고 결국 잡힙니다. 네. 어, 근데 도망갔어요? 맥스한테 너무 뜨거워요. 그렇죠. 케어하는 그렇죠. 데에다가 방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너무 뜨겁거든요. 도망 컨디션의 자리야. 딜도 체력도 매서워요. 없는 시점에서 이거 못 견뎌요. 이 자리야 막을 수단이 없어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이거 버틸 수가 없다 소리 저절로 나오죠 예체. 네, 방벽 컨트롤도 되게 좀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키가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체. 잘 견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견디긴 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화물은 언제 코너로 갔습니다. 이번 턴이 중요한데요. 아이러니와 나이프궁으로 최대한 슈 선수의 저 증폭 매트릭스를 좀 무마를 시켜야 네. 초기에 각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사이드로 파고드는데요. 증폭 매트릭스 켜주면서 정면 각 잡고 있죠. 블리스가 각을 잘 열어주긴 했어요. 네. 그런데 공학의 백업. 여기까지 깔아주면서 밀고 들어가 보려 하는데 동학과 바이퍼가 아하 초롱 잡히네요. 네. 시상도 갑니다. 아, 이거 복제 타이밍 되게 좋았어요. 예. 복제 덕분에 지금 바이퍼가 순간치력 빠지고 선 날아가는 거를 메울 수가 있었던 예티였고요. 그렇습니다. 슈 선수가 먼저 지금 포메티스 펼쳐주면서 시작하나 싶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잘 파고든 예티 역으로 상대를 걷어냅니다. 후비트를 예티가 올릴 수 있을지를 봐야 됩니다. 혹은 네. 상대편한테 압박을 놓고 선비트를 뺄 수 있을지를 봐야 돼요. 결국에는 루시우들의 궁이 좀 중요한 타이밍이고 아이러니가 잡혔어요. 이러면 플레이 좀 꼬이는데요. 그렇죠. 예, 피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면 본인들이 선 비트 압박을 받죠. 이렇게 눌렀고 후 비트 올리는 와기예요. 근데 이게 선 비트가 빠지게 되면 맥스가 배도가 너무 높아지고 그렇죠. 본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티. 그러니까 후 비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기가 무섭게 와기 변수를 만들어냈고 플랜이 꼬였어요 예티. 그런데 바이퍼가 야 완전 독사 모드였는데 네. 아, 그래도 마무리가 끝냈고요. 그래도 왁도 기세가 좀 누그러졌죠. 네, 조금 누그러졌죠. 그래도 림 계속해서 핸드샷을 날려주면서 상대방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자탄 드립을 잘해야 돼요. 본인들이 지금 부적기가 방울 외에는 없고 방울이 완전히 자탄을 빠져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드립을 잘해야 되는 예측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기를 모아야 돼요. 그렇죠. 앞에서 석양 켜주면서 블리스 잡힙니다.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애매한데요. 슈의 공을 올리면서 직선을 그냥 쭉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터치도 생각을 해야 되고 빠져나갔어요. 잘 빠졌어요. 네. 이러면서 도박이 살 수만 있으면 되는데 갇혀있긴 하거든요. 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아 이러면 직선 힘이 셉니다. 나이프가 복제 돌려야 됩니다. 아이러니도 궁 돌려야 돼요. 쟤는 터치는 해주고 있는데 복제까지 돌려냈어요. 자 아이러니 잡히네요. 더블 트레 아 트레 풀렸어요. 아 이거 딜이 너무 매서운데요. 버티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러면 자리야만 살면 들어갑니다. 그렇죠. 남은 인원 동학까지 정리를 해내면서 두 번째 세트까지 와기 가져옵니다. 마지막에 동학 선수가 자탄은 되게 잘 피해주긴 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따로 인격되는 상황 속에서 본대 쪽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전선이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네 물론 이제 예치 입장에서는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상정 외의 변수들을 만들어내주면서 약간 재기발랄함을 뽐내긴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 자리아의 묵직함 본인이 고에너지가 되면은 결국에는 둠피스는 막 진짜 막 엄청나게 비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뭐 가드도 올리고 막 버텨야 되는데 자리아는 그냥 묵직하게 앞으로 전진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좀 나왔었던 세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제는 말씀해주셨던 이 정평난 자리아 그 힘을 바탕으로 왕이 두 번째 세트 왕위길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진짜 오늘 앞선 두 경기가 모두 약간 반발자국 싸움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팀들이 합도 되게 잘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가는 단계로 보여지고 네. 이제 컬러가 좀 명확한 팀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예티라던가 베스타크루 이런 팀들은 본인들만의 명확한 A플랜이 있는데 그걸 이제 좀 더 좀 유연하게 받아낼 수 있는 팀들이 강팀 반열에 조금 포함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어떤 메타의 순환에서 어떻게 빨리 정답을 찾고 어떻게 최적화를 하는지가 이 양 모든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섭딜 둘에 좀 영향력이 강하면서 섭딜 네. 메타가 좀 이어졌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히트스캔의 그 영향력 때문에 네. 섭딜 둘이 있는 팀들은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이제 사실 딜러 자리에서 좀 빡빡하게 로스터를 쓰고 있는 팀들이 많다 보니까 이 메인 딜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 다룰 수 있으면 좋지만 확실히 그래도 스페셜리스트가 있는 게 좀 안정감이 있다라는 네. 것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제 반면에 왁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기도 했고 이 딜러들의 폼이 너무 매서워서 네. 좀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듯한 그런 그림도 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딜러들을 몰아주는
뭐 탱커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뒷라인 안정감, 뒷라인 안정감이 일단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나와 제냐타 조합을 쓸 때 뒷라인이 무너지는 그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번 세트 안에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메타가 바뀌었다고는 해도 사실 아나는 여전히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슈 선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게 슈니까 가능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네. 네. 리플레이도 요즘에 좀 이제 많이 좀 오픈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이제 슈 선수의 1인칭을 보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진짜 괴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괴물 같은 슈 선수의 아나가 빛이 났던 이번 두 번째 세트였고요. 과연 세 번째 세트 예티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이어지는 세 번째 세트 이스페란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예티와 왁의 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선 두 세트 왁이 모두 가져가게 되면서 3강의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가감없이 드러냈어요. 맞습니다. 왜 본인들 지금까지 전승인가 이런 것도 좀 잘 보여줬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탱커라인에서의 변화를 알리는 왁입니다. 맥스 선수가 벤치로 들어가게 되고 주빈 선수가 다시 등장합니다. 뭐 주피가 됐든 온세가 됐든 일단 주빈 선수를 통해서 힘을 실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고 쟁탈전을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자신감이 있을 만한 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트는 이스페란사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사실 이 전장 역시 예티가 계속해서 기용하고 있는 다이브 전장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장이죠. 그렇죠. 뭐 둠피 트레 뭐 이제 소전 혹은 에코 이런 것도 충분히 기용될 수 있는 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티 입장에서는 앞선 세트들에서의 그 살짝의 아쉬움 쉬는 시간 동안 잘 정리가 됐다면은 이번 세트 역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왁 같은 경우에는 립이 어떤 픽을 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립 선수 폼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앞에서 바이퍼와 트레 맞싸움 할 때도 굉장히 좀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희상 선수가 트레를 할 때도 상당히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뭘 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딜러 둘의 존재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거대한 왁입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립 선수는 실제로 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진짜 거대하다라서 네. 좋은 의미로 네, 그만큼 실제로도 거대하고 인게임적으로도 거대한 립 선수의 존재감입니다. 네, 오죽하면 선수들이 립 선수는 이게 이때 해줬으면 좋겠다 할 때 해주다 보니까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좀 무섭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정도의 하이퍼 캐리죠. 그렇습니다. 네.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양 팀의 세 번째 세트 이스페란사로 떠나보겠습니다. 왁과 예티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양 팀 모두 둠피스트 다이브 조합으로 맞붙습니다. 에코까지 안전하게 지금 그러니까 히트스캔을 살릴만한 조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에코로 가는 모습이고요. 일단 첫 번째 세트에서는 이렇게 맞추어버 했을 때 예티가 좀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엔 어떨지? 일단 공간 자체는 예티가 조금 더 로봇에 치마적으로 잡았는데 네! 공중전 치열하죠? 이상! 근데 결국에는 지금 숙고방을 뺐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지금 사고 났죠?
말씀해준 것처럼 스킬이 빠지다 보니까 블리스가 잡혔고요. 동학도 거세게 압박 받는데 이거 버틸 수 있나요? 아이러니가 여기로 올 수가 없어서 이미 이거는 균형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 두 피틀의 에코 조합은요 사실상 옛날 삼탱삼일과 느낌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명이 캐리력을 다 공평하게 나눠받은 상태에서 네. 스킬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뽑아먹는 플레이를 어디가 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벌어지는데 와기 그게 되게 좋았죠? 그렇습니다. 와! 나오기가 무슨 게! 다이포가 반응을 못했어요, 역행 반응을. 예! 네. 그냥 벽으로 밀치고 헤드에서 탐방하니까 그냥 잡혀버렸습니다, 트레이서. 맞습니다. 이거 초반에 스노우볼 많이 굴러가는데요. 아, 저게 로봇이 아치로만 가도 어느 정도 좀 소통이 트이는 이스파란사인데 1점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조합의 결이 비슷하고 또 궁이 없는 타이밍에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이라 좀 더 보긴 해야죠. 네, 일단 준비를 계속해서 날리게 상대방을 뒤흔들고 있는데 역행이 빠졌어요, 바이퍼. 근데 확실히 오늘 와기 포커싱이 너무 매섭습니다. 지금 동학과 바이퍼가 게임을 풀어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게 들어오기 전에 스킬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그렇습니다. 빈틈이 생긴다 싶으면은 말씀해준 것처럼 두세 명이 달라붙어서 압박을 주니까 이게 너무 어렵죠? 자, 여기 타이밍 흘려버렸어요. 우리 아. 갈게 안녕. 우리 안 하고 그냥 뒤쪽으로 쭉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선수 여우기 누르면서 들어가겠죠. 우린 여우기 있어 안녕. 그럼 예티그 이달 흘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너희는 이거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우리도 흘릴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나이프 일단 복제하면서 아예 복제. 아, 복제 빠르게 빠졌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동학은 잡히네요. 네. 가뜩이나 지금 비포스 차이가 나는데 와기 너무 침착하게 상대편의 급한 심리를 잘 이용했기 때문에 네. 더 갑니다. 이거 일단 1점은 확정으로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블리스까지 잡아내면서 상대방이 조금은 천천히 나오게 만들어줬고 1점까지 확보하는 와기입니다. 비트 압박도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한 와기의 궁 구성이거든요. 빠르게 동학을 점사해주면서 동학 궁을 빼낸다거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 준비는 궁극기에 빠지게 됩니다. 안전하게 그냥 정보만 얻고 잘 빠졌어요. 네. 위쪽으로 하면서 시야도 잠깐 확보를 했던 주빈이에요. 비트 누르면서 앞으로 왁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거 예티가 이제 후비트 반응만 잘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비트 안 누르고 견뎌내는 그림인데요? 네, 되게 지금 구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파밀리그까지 동학! 방울 빼냈고요. 근데 동학! 와! 이거 그냥 펀치 맞고 예! 한 번에 점수당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후비트 한번 눌렀고요. 아 이거 방벽을 안 쓰고 넘어가나 했더니 동학이 잡히게 되면서 결국 소모를 하게 됐고 왕은 또 잘 받아냈습니다. 네, 자리 자체가 성벽을 낀 자리라서 아, 그리고 희상 오늘 너무 날래요. 아 이거 비상입니다. 비상이에요. 예치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요. 이거는 빠르게 2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왁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스킬과 모든 턴싸움에서 지금 왁이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예티 입장에서는 좀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한 타이밍인데 자원이 없습니다. 네, 스킬 교환해서 이득을 좀 챙겨야 돼요. 네. 일단 스턴이 들어간다거나 상대 순보랑 방울을 뺀다거나 하는 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슈선도 역시 방울을 신경에 사용해주고 있고 리브 또 변수를 내네요. 네, 지금 사이드를 못 뚫어내는 게 너무 큽니다. 사이드가 잠겨있어요. 립과 초롱에 의해서 봉쇄가 되고 있어서 좀 진군이 안 되고 있는 예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쌍트레이서로 계속해서 휘저어주면서 펄스도 확실하게 열었죠. 동학 펄스 한번 견뎠고요. 또 펄스! 아, 더블 펄스! 정말 지각에 괴롭히네요. 진짜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도 여우기 남았어요. 이득을 챙기고 있어요. 여우기 안에서. 믿고 없어요. 초롱도 지금 좀 견제받았기 때문에 소리방을 누를 수가 없어서 지금 한번 한턴 넘어갔고요. 여길 깔아주면서 나이프가 더욱더 거세게 몰아붙이죠. 확실하게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예티입니다. 최대한 홀딩하면서 왁 같은 경우에 시간을 잘 벌었고요. 그렇죠. 자, 아직 뭐 진짜 정말 일방적으로 왁이 좀 공격을 해서 그렇지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본인들 좀 몰아붙이면 따라갈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5분 30초이기 때문에 네. 이게 오히려 아 그냥 저기까지 밀렸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밀면 되라고 길게 바라볼 수 있게 된 예티예요. 상대편이 리피상을 통해서 동학을 괴롭히는 것처럼 예티도 바이퍼 나이프가 준비를 좀 괴롭히는 구도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러니까 비트 빼버려요 그냥. 와 캔슬 될 뻔했어요. 아 그리고 비트 받았는데 그냥 립이 바이퍼랑 나이프를 지워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네요. 와, 립 초롱이 지금 게임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약간 옛날 상하이 드래곤즈의 느낌이 납니다. 네. 이거는 이쯤 되면은 만약에 왕이 승리를 했을 때 이건 POTM을 누굴 줘야 될지 좀 혼란스러울 정도로 네. 모두 활약이 좋습니다. 거의 일제곤 플래터가 옛날에 사이즈 터트리는 것 마냥 지금 게임을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저 펄스 폭탄으로 그러니까 스킬 이득을 한번 본다던가 네. 압박을 좀 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구도가 좀 되게 어려워 보여서 국제 변수도 왔고요. 그렇습니다. 어? 어? 트레 어디 갔어요? 파이프가 없어요. 변수를 봐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지나가다가 사고 났어요 지금요. 그렇죠. 네. 이러면 더 밀리죠. 이거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바이퍼도 하나 해보려고 아슬아슬하게 들어갔. 아 오지 말라고 괴롭혀요 심지어 준비는. 도박이 한 건 해도 있습니다. 출을 잡아내주기 때문에 기력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제를 하면서 버텨보는데 도가 갔습니다. 아, 그나마 다행히 이게 준비 선수가 이건 안 되겠다 나 그냥 꼭 참을게 했는데 지금 킬이 나와서 그렇지. 네. 그거 아니고 궁금했으면 이거는 더 갔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선 투로 정리하는데 블리스 만권. 자 그래도 예티 입장에서 본인들이 리스폰이 가깝고 추가로 밀리진 않았고 홀딩도 됐고 상대편 리스폰 말렸으니까 네.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 궁도 많이 안 눌렀고요 이번 달. 자 리브 시간을 벌기 위해서 로봇을 잠깐 터치를 해주면서 상대방이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네, 예티 이번에 일단 흐름을 가져오는 게 중요해요. 본인들이 네. 궁이 많고 상대편이 자원이 좀 빈 공격턴이거든요. 궁기를 상대 위치 파악했고 방어장을 빠지면서 앞으로 나가요. 근데 블리스가 터졌어요. 아, 근데 준비 진짜 좋은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광역 스턴이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파이프도 역행 빠졌고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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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텨야 돼요. 체력 관리 안 되니까 그 사이에 동각이 정리되고. 아 그렇죠. 신성님 맞교환되긴 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아이러니까지 가네요. 예. 네, 리비 지금 너무 풀이네요. 교환비를 어떻게 맞춰가나 싶었는데 네. 말씀해준 것처럼 힐러가 이쪽으로 빠져있다 보니까 결국엔 좀 망가진 교환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슈 선수가 많이 안 돋보일 정도로 준빈 립 초롱의 경기 안에서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준빈이 지금 파워 블락으로 충전된 그 펀치의 적중률이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지금 스턴이 다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프로단계에서도 파워블락 충전량이 채워진다는 것 자체가 심리전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매번 스턴을 넣기가 진짜 어려운 날랜 조합인데 스턴이 매번 들어가요. 거의 매번. 더 가자라고 외치나요. 와. 아 비트 누르면서 블리스가 비트를 눌러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저렇게 맞으면은 소리방벽 올리면 캔슬당해요. 그렇죠. 다음 턴 봐야 됩니다. 이거 아이러니도 잡히게 되고 이런 로봇이 다시 한번 화물에 터치를 하게 됩니다. 진짜 숨막히게 운영하네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아 이거 뭔가 복구를 하기에는 상대방을 막아 세우는데 급한 예티입니다. 붕 트레 에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이드 트레 그 루시우로 막고. 그렇습니다. 일단 세기를 박아보려는지 여우기를 사용하고 있는 왁이고요. 근데 이거 소리방벽 턴인데 이들의 버퍼 블리스가 먼저 녹아요. 아 이러면은 야! 세기가 박히는 그림인데요. 동강 나이프 갑니다. 이거 들어가겠는데요? 그렇죠. 2점 들어가기 직전. 역행 없어요. 터치를 해줄 바이퍼도 잡히네요. 네 이거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대로 2점 들어가면서 퍼펙트 최대한 홀딩 최대한 홀딩 동학 동학 자 근데 스킬이 빠지고 이건 로봇 아 결국 터치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세트 왕 퍼펙트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완벽한 힘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분피틀의 에코 맞조합에서 완벽한 차이를 보여줬어요. 단 한 톤도 이스페란사에서는 예티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상대 스킬을 빼내지 못했을 정도로 둠피, 트레, 그리고 루시오 싸움에서 완승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세 포지션에서 각각 완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아 이스페란사는 결국 예티가 약간의 전진도 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3-0 승리로 왁이 이번 경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 두피 스펀치로 스턴 띄우죠. 거기다가 에코가 틈만 나면 포커싱 낮춰주죠. 트레와 루시우가 계속 킬로고 도배하죠. 아 이러면 저 조합 이기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왁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3승 고지를 점령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 3강이 조금 공고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팔콘과 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실 세트로 오늘을 이제 보냈기 때문에 FTZ가 3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왁의 강팀과의 대진 특히나 팔콘 대진 마지막 전이어가지고 네.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셔플에서 보였던 준빈 선수와 맥스 선수 그 둘 중 같이 응원할 수 없을 정도로 각자의 포지션에서 너무나 잘해줬던 이 양 그 왁의 탱커들이었어요. 네 서로의 그 좀 센스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해서 흡수를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의 POTN 피상입니다. 아까 에코 왕해길 때의 모습들은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미 돌아가더라고요. 네, 진짜 오늘 그냥 종일 게임을 터트리는 장면들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트레와 에코 모두 다
고로 좀 잘 활용을 해주면서 상대를 교란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전방위적으로 맹활약을 펼쳐줬던 왁의 모든 선수들이지만 그중 특히 빛났던 건 희상 선수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진짜 전체적으로 고루 막 자체가 깔끔한 경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누가 PO팀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날이었고 네. 희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경기 안에서 보여줬던 픽 외에도 진짜 잘하는 선수인데 그냥 작정하고 갈고 닦으니까 작년부터 폼이 안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공격적인 조합과 수비적인 조합 모두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왁의 공략법을 생각하는 남은 경기의 팀들은 좀 골치가 아파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희상 선수의 장점이 본인 피지컬 믿고 앞으로 그냥 과감하게 저돌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이게 기세 타고 나 잘 됐다라는 게 이제 딱 그 멘탈적으로 각인이 되니까 겁낼 거 없이 쭉 들어가잖아요. 상대편 에코 있는 대로 그냥 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공중전도 네. 계속해서 판정승을 거뒀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팀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메리트로 다가오죠. 그렇습니다. 이어보세요. 그냥 자신감 있게 쭉 들어가잖아요. 나는 그 멈출 수가 없다. 아니 저게 체력이 풀인데 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핸들이 멀쩡하게 브레이크만 고장난 에이스 트럭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이제 뭐 에코만 잘했던 게 아니라 오늘 트레이스 할 때도 네. 지금 보세요 계속해서 킬러고의 얼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에임도 에임이고요 사실 그냥 공간 점유율 자체가 엄청 뛰어났고 네. 그리고 그냥 복제 겐지로 모든 걸 다 쓸어놔도 명장면까지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이 왁을 와우. 상대한 팀들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어떤 선수가 트레를 잡더라도 좀 다른 색깔을 너무나도 잘해줍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리베이트 스캔이라는 변수도 있으니 확실히 왁은 까다로운 팀이죠. 그렇죠. 이렇게 희상 선수의 맹활약이 나오게 되면서 스페란사의 완승이라는 기분 좋은 마지막 마무리와 함께 3-0 깔끔한 승리를 가져온 왁 오늘 경기를 승리합니다. 저 장면은 정말 동학 선수 입장에서는 와 진짜 정말 끔찍했겠네요. 근데 법적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더블 펄스 폭탄은. 맞습니다. 네 인터뷰가 준비될 것 같네요.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예티와 왁의 경기 중에서 오늘의 승리팀은 왁입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팀 왁의 POTM을 받으신 우리 희상 선수와 함께 인터뷰 나눠볼 예정인데요. 희상 선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왁에서 서브딜러를 맡고 있는 희상입니다. 네 우선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감독님이 사전 인터뷰 때 맞조합을 보여주겠다. 힘의 차이를 정말 보여주셨는데 오늘 승리 소감 들어볼까요? 오늘은 첫 번째 경기랑 두 번째 경기랑 다르게 정말 제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승리 소감. 오늘 제대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거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자 기존 조합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합까지 여러 조합을 돌려가면서 다양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왁팀 연습 과정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은 다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실험적이네요. 보통 이럴 때 좀 비평가적인 소리를 하는 선수는 누가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나가고 있는 왁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왁팀 오늘로써 전승입니다. 무실 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승리의 흐름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승리에 대한 자신감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마 이번 끝까지 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그 이번 끝까지 승리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에코로 POTM 오늘로써 저를 만난 지 벌써 세 번이에요. 이 세 번 다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저한테 여기에 와가지고. 자, 엄청 에코를 잘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자, 오늘 에코로 상대팀 이제 복제한 챔피언 중에 어떤 영웅이 가장 맛있었나요? 아무래도 겐지였던 것 같아요. 아 오늘 겐지를 좀 맛있게 하셨나요? 네 맛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겐지로 오늘 이렇게 또 POTM 에코로 POTM 트레이서까지 보여주셨는데 자 이렇게 다 모든 챔피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노력하기? 저는 열심히 해도 안 되던데요. 열심히 하면 다 되지 않을까요? 제 피지컬 안 되던데 열심히 저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찾아오신 팬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응원해 주시고 여기 경기장 찾아와 주신 분들 정말 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수줍은 감사 인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와게 희상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왁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죠. 제네시스와 러너웨이어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